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자,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분들과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.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, 헤르메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하분 분장께서는 역시 오늘 급등한 종목 휴마시스, 지금 또 10태 이렇게 두 종목 보고 계신데요. 네. 앞서 빅머니 1부에서 휴마시스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, 네. 그래서 좀 시간 나면 휴마시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 심텍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일단 뭐 신텍 또 반도체 기판으로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,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뭐 미국장이나 아니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실적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, 그다음에 이제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판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뭐 이제 신텍뿐만 아니라 뭐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뭐 전망도 상당 부분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황 자체가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런 이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여기 해당 부분에서 좀 슈퍼 매물대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해당 종목에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매물대적인 부분들, 그리고 실적이나 모멘텀, 그리고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 좀 보시게 됐을 때 앞으로도 좀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, 모멘텀, 업황 모두 삼박자가 고루 갖췄다. 심텍 얘기 들어봤는데요.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.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네, 똑같은 반도체입니다.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일단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서 LG 엔솔과 이제 시총 2위, 3위를 두고 이렇게 치열한 이제 싸움이 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. 만약 시장이 좀 반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LG 엔솔을 좀 뒤집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LG 엔솔션 같은 경우 상장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그 해외 쪽에 테슬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춤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주가 반등으로 인해서 하이닉스가 뒤집을 가능성도 어떤 빅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SK 하이닉스가 돋보이는 부분들은 뭐 실적도 있지만 시장이 반등이 주는 부분이 주된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뭐 부정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뭐 실적 같은 게 잘 나왔습니다. 연매출이 42조 9,978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. 영업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양적으로는 많이 팔았지만은 최근에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질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지 않나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인텔과 합병을 통해서 이제 디램 부분뿐만 아니라 낸드 부분에서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한 13조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디램 가격이 예상대로 1분기 때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주는 부분들,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텔 사업부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합병 초기에 나타나던 양적 성장 효과,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충분히 13조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월 웨이퍼 기준이니까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DB 하이텍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주력인 메모리 사업부의 디램은 뭐 좋을 것이 자명할 것이고, 그리고 올해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된 낸드 플래시와 그리고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비메모리,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,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뭐 지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3조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아마 13조도 앞으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3분기, 4분기 어쨌든 4조 원대 영업이익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네,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. 오늘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할 것 없이 지금 외국인들은 시장 전반에 매도세 코스피에서 보이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중 이렇게 반도체 대장주들은 지금 담아내고 있고요. 기관마저도 함께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좀 투심이 몰리고 있는데요. 휴마시스를 비롯해서 경남제약 또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.